안녕하세요. 후식매입니다. 오늘은 또금우상, 황금우상 사건의 마지막 DLC, 레무리아인 흡혈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일단 본편과 그 전 얘기였던 랑카의 검의 DLC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다고 해요. 황금우상 수수께끼, 레무리아인 흡혈귀, 단란한 섬 공동체의 불가사 이안임종. 오, 뭔가 더 예전에 비해 부드러워진 것 같지 않아요? 원래 그랬나? 일단 섬에는 난파선이 하나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타고 왔나봐. 이분은 왕자님 무사하셨군요. 카르마가 우리를 죽음에서 구하고 같은 해변으로 쓸려오게 했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카르마? 자얀, 너에게 레무리아 사제의 아들 주비리케라 경호와 안전이 맡긴다. 늙은 사제는 나에게 젊음의 셈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었지만 그의 아들에게 더 귀중한 정보를 알려줬을지도 모른다. 주비라케라 그대로 있네. 맞네. 좀 그대로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자이안, 나는 이제 가미니 가문의 마지막 사람이다. 넌 왕실 검사장으로서 날 모셔야 해. 나를 라자라 부르라. 얘는 라자를 자처하고, 얘는 우리는 싸우려 온 것이 아닙니다. 부디 해치지 말아주십시오. 우리는 폭풍에서 겨우 살아남았고 무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얘들이 흘러 들어왔네. 그쵸? 새로운 섬으로. 1741년 1월 10일 감금된 지 55일째 된 날이다. 우리는 2주 동안 항해했으며 이제 곧 원숭이 손섬에 도착한다고 한다. 오늘 검투대장인 지는 그래 나와 함께 파재를 했고 정복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고귀한 면이 있다. 1월 11일 감금된 지 56일째 된 날이다. 우리는 내일 섬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폭풍과 몰아치고 있으므로 하루 이틀 지연된 것으로 예상된다. 티사는 젊음의 생각 관련된 비밀을 대가로 금전적 보장 꾸준히 제안하고 있다. 얼굴들이 잘 기억이 안 나. 얘도 기억나는데 어렴풋이 얼굴. 이 섬 주민인가 보죠? 당신들 누구야? 무슨 목적으로 평화로운 우리 섬에 온 거지? 큰 나무지팡이, 총이 아니네요. 그리고 나눔의 중요성을 잊었어. 이 불쌍한 영혼들은 폭풍 속에서 겨우 살아남았어. 그들을 마을로 데려와 음식을 나눠주고 상처를 돌봐줘야 해. 이분 우호적이네. 나머진 안 돼. 그리고 올라가는 게 하나 있네요. 오, 아, 섬 전체를 볼 수 있는데 이건 뭐지? 아, 똑같은 위치에서 날짜를 바꿀 수 있는 건가? 시간대를 바꿀 수 있는 건가?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오, 뭐야. 여기 먼저 보자. 걱정이 돼서 고맙네만 그저 짧은 특별했을 뿐이야. 그들은 때로 말다툼을 하기도 하지만 그건 우리 공동체의 최고의 이익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가끔 쿨라는 그냥 몸고가 싫어서 몸고와 반대로 투표하는 것 같아요. 당신의 부담을 줄이지는 못할망정 사소한 결정 하나하나에 당신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예의를 갖춰요, 티사. 티사, 시간이 지나면 우리 방식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이제 빈 술에는 그만 끌고 진짜 일 좀 하지. 그래요, 그렇게 계속 게으름만 피우면 자노가 화가 나서 저자를 굽을 거예요. 노인들도 밥을 먹으려면 일을 해야 하는데 저 늙은 여자 쓸모인 일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아프기라도 한 건가? 그래, 비를리스가 요청한 대로 수리 재료를 마이토의 집으로 가져왔어. 그런데 저 아이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이 진짜 루비 사파이어 황금 눈덩인가? 저 반짝이는 조각들 말인가요? 지천에 널려 있어요. 잘못 삼켜서 질식할 수 있는 나이만 지낸다면 장신구들을 마음껏 갖고 놀아도 된다고 마타 가르쳤답니다. 여긴 되게 보석이 풍부한가 보네요. 와, 진짜야. 읽는 건 몰라도 돼, 바보야. 그냥 그림들만 봐도 뭔지 알 수 있잖아. 스터나에 비하면 이모는 무서운 편, 여기 뭐 떠 있었는데? 이모는 무서운 편도 아니야. 스터나가 어제 엄마를 꾸짖었는데 엄마가 울었어. 공동체, 감시자, 에서? 탑. 이게 탑 아니야, 오히려? 레무리아인. 추방. 단서를도 얻었고요. 우리 이제 그만 놀자. 역사 타일 공부 안 하면 라보 이모가 화내실 거야. 읽는 법만 알면 일부러 정리할 수 있을 텐데. 야만인. 선조. 발견. 출현. 거주자. 보호. 그리고
집안도 들어갈 수 있네요. 오, 아까 그분들인데? 아, 이런 거 추가되면 어려워지죠? 단서만 가지고 있다 갑자기 규칙이 추가되면 항상 헷갈렸어. 계곡 공동체 법률. 큰 결정은 공동체 전체가 투표로 정한다. 작은 결정은 의회 구성원들이 결정하거나 투표로 정한다. 의회 투표 결과가 반반이면 공동체에서 참석 가능한 사람이 투표에 참여한다. 의회의 책임. 남성의 수호자. 공동체 남성을 대표하고 보살핀다. 여성의 수호자는 여성을 대표하고 보살핀다. 농업은 농업. 아, 농사일과 식량 할당을 책임진다. 아이들의 수호자는 모든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을 책임진다. 일단 추리는 마지막에 한 번에 하고 단서를 넣어봅시다. 이제 말을 걸어볼까? 난 라브 의견에 동의해. 그러므로 반대표를 던졌다. 안 그래도 해안에 쓸려온 사람들 때문에 소란인데 여기서 더 변화가 필요하지 않지? 신입들 3명이 모두 다내 책임이라 할 일이 산더미단 말이다. 결국에는 아까 걔네들이 이 공동체에 편입이 됐나봐요. 그쵸? 스투린의 의견에 동의돼서 다행이야. 무의미한 변동으로부터는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온 법이 없지. 우리는 공동체의 안정에 초점을 둬야 하고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어야 해. 안정파. 아이들은 한 살, 설마 나이를 적으라고 하지 않겠지? 이거 이따 보도록 합시다. 나이 정보 있고요. 불평 좀 그만해, 비들리스. 난 너보다 더 많은 사람을 돌봐야 하는데도 잘 해내고 있잖아. 얘가 뭔가 비들리스 같은데? 그렇죠. 사람 돌보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은 얘가 라부 아니구나. 좋아. 투표 결과가 이렇다면 내 고구마에 대한 실험을 중단하도록 하지. 그렇지만 난 여전히 몇 세대 안에 더 맛있고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서 식품의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 그럼 이제 그 게으른 신입 문제로 넘어가 볼까? 게으른 신입이 하나 있고요. 그러면은 여긴 더 추후의 얘기겠죠? 노을이 졌어. 뭐야? 볼수 있는 게 없는데? 뭘 당기고 있는 거지? 에? 나가나 브린가드 뭘 빠주르. 아, 죽어버렸어. 이제는 숨이 멎었다. 뭘 꽂아놨네. 나가나 브린가드 뭘 빠주르라는 부적 같은 게 있고요. 응? 에? 아, 우상이다. 얘가 우상을 썼네, 얘한테. 그죠? 어? 이 주문은 뭐지? 이것도 보러 가야겠다. 그죠? 보러 갈수 있겠지? 옛날에 했던 거? 근데 제가 3개를 덜 봤대요. 덜 봤다면 여기서 덜 봤을 것 같은데? 여기도 따로 있네. 왼쪽으로 따로 있네요. 여기서 오래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미안하지만 난 이제 가야 해요. 쿨라가 내게 할 일을 잔뜩 줬거든요. 그녀의 심의를 건드리면 안 돼요. 저 벽에 낙서는 뭐죠? 어젠 깨끗했는데. 얘가 누구였지? 얼굴 되게 익숙한데. 얘도 어쨌든 외부인이에요. 섬에 온지 13일째 된 날이다. 크루플루는 내게 보라색 완두콩에 대해 매우 흥분하며 얘기했다. 관리를 거의 하지 않는데도 계속 공동체에게 그렇게나 많은 영향을 제공한다는 것이 흥미롭다. 그와 대화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다소 비밀스러우니까. 25일, 14일째 된 날이다. 마을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조화롭고 평온하다. 모든 성인은 수명에 상관없이 일을 해야 하지만 고달프지 않다. 삶은 일이 아닌 게 아닐까? 얘는 점점 감화당하고 있네. 이 사람들 정체가 뭘까? 분명 레물이 아니지만 그들이 쓰는 방언 들어본 적이 없다. 현지인들은 그들의 역사에 대해 정확히 이야기해주지 않지만 나는 한 아이가 외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대탈출 후 먼저 온 자들. 그후 저주받은 자의 발견. 마지막 픽을 내쫓다. 그리고 낙서가 하나 있네요. 바이터. 당신의 주문은 내일 말로 된다. 내일? 이 주문이란 게 우상을 사용한 힘 같죠? 아,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일단은 다 모았거든요. 추리하러 갑시다. 타이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라. 비들리스. 얘가 비들리스 같았죠? 그리고 저분이 주빌이에요. 주빌이 캐라. 코수염은 자얀인데 좀 변했다. 그러면 얘가 얼굴이 너무 익숙하니까 얘가 검툴대장 지인가? 아, 자얀지인가? 그랬던 것 같다. 자얀지였어, 이름이. 얘가 주비리 캐라다. 그쵸? 얘는 까미니 가문이랬어. 그쵸? 까미니 가문이니까. 아, 얘 티사인가? 그랬어. 맞아. 라자가 왕 같은 개념이었죠?
이제 이분들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로 가서 이 회원들의 얼굴을 보자. 라부의 의견에 동의하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졌다. 라부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스툴이 의견에 동의해서 다행이야 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가 비덜리스 스툴이네. 비덜리스 스툴이 동의해줬고, 얘가 라부네. 그니까 즉, 라부가 아마 아이들의 수호자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라부. 일단 넣어놓을게요. 그리고 뭔가 비럴리스 수툴이 남성의 수호자 삘이죠? 그리고 이 남자가, 이 수염 남자가 농업의 수호자 삘이고. 그럼 남은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분이 여성의 수호자가 아닐까? 그쵸. 그자의 이름은 애들을 보면 알수 있어. 스터나에 비하면 이모는 무서운 편도 아니야. 스터나가 어제 엄마를 꾸짖었는데 엄마가 울었대요. 스터나? 얘가 스턴한가 그럼? 요렇게 대둡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놀아도 된다고 마타가 가르쳐요. 마타가. 즉 라부 마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라부 마타? 그리고 비를리스 수툴도 저기 넣어놔 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비를리스 수툴. 일단 여기서는 끝난 것 같은데 이쪽을 좀 보자. 그럼 쿨라가 일을 줬다. 그녀래요. 쿨라가 여자야. 스터나 쿨라의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쿨라 이렇게 하면 안 돼. 대충 이름이 완성이 됐으니까 여성의 수호자. 왜냐면 아까 여성들이 일하는 걸 관리하고 있었죠. 농업의 손자 당연히 마이토 어쩌가 되겠죠? 근데 바이토 주문이 만료된다는데? 크루플루가 완두콩에 대해 얘기했대. 얘가 농업을 좋아한다니까 바이토 크루플루일 것 같아요. 아, 뭔가 완전 틀렸는데? 여기서 이상한 건 바이토가 좀 이상해요. 그리고 스터나가 좀 이상해요. 좀더 찾아봅시다. 요거는 안본게 뭐가 있었나? 이제 마지막으로 딱 정리될 게 필요한데. 요거 한번. 공동체 남성을 대표하고 보살핀다. 여성을 대표하고 보살핀다. 아, 농사일과 식량 할당이래요. 그러면은 농업의 수호자가 밥도 주는 거다. 그럼 잔호가 밥 준댔죠? 나가봐. 아, 밥 주는 사람 얘기한 게 잔호가 저녁밥을 굶일 거예요. 잔호는 맞았어. 그러면 라부가 화낸다 그랬으니까 라부도 애들 교육하는 게 맞아. 스터나에 비하면 무서운 편도 아니다. 스터나는 엄마를 꾸짖었다. 즉 스터나가 여성회가 맞아. 스터나 쿨라야. 이제 조합의 문제 같아요. 이거 다 빼자 일단. 여기를 확실히 만들고 나서 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가? 투표 쪽을 봐볼까요 한번? 아, 여기 뭐 있다. 투표한 게 나오네. KS래. K가 들어간 이름이 있나? 쿨라 스터나. 쿨라 스터나네. 그쵸? 그리고 KZ래요. 크루플루 자노네. 헉, 그렇네. 그리고 SV. 스툴 비를리스. LM. 라보마타. VM은 바이토 몸고예요. 바이토 몸고. 그쵸? 근데 이름 중에 중복이 되는 것들을 보면, 스툴 비를리스. 이거랑 얘는 서로 대화가, 그쵸? 다르단 소리야. 따로따로의 얘기란 소리야.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라부의 의견에 동의하기 때문에 얘가 라부가 맞다면 수툴 비를리스를 뺀 VM이 얘란 소리잖아요? 그럼 VM은 바이토 몸고뿐인데? 근데 그래도 틀렸대요. 수툴 바이토?
수툴 바이토? 얘가 수툴 얘기를 했으니까 몸고를 빼고 수툴 바이토? 그러면 비를리스 몽고밖에 없어요. 비를리스 몽고였네. 내가 자꾸 라브마타랑 비를리스의 대화를 연결해서 생각한 게 잘못이었네.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직업을 보자면 비를리스 몽고가 남성의 소자 같고 라브마타가 아이들의 소자 같죠? 쿨라스타는 여성의 소자 확실하고 쿠루플루 자노는 농업의 소자 같고요. 비를리스 몽고는 3명의 신입을 본인의 담당이라고 했는데 3명의 신입 다 성이 남성이니까 남성 소자가 아닐까. 남은 이름 이것뿐인데? 수툴 바이토? 승부치기 투표? 이거를 이제 시간 순서대로 해야 되는구나. 이거 대충 할수 있을지도. 대충 뭔가를 발견했는데 뭔가가 출현해가지고 위협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가둔 것 같은데? 이거는 스토리를 다 파악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제 빌드로 한번 해볼게요. 뭔가 선조가 레무리아인 추방 야만인 거 만났어. 그래서 탑에서 뭐 있다. 발견했다. 그쵸? 발견했어. 그러니까 이거를 쓰니까 얘를 반사를 할수 있어. 근데 출현이 먼저 나와야겠다. 그럼 그쵸? 출현이 먼저 나와야 되고 감시자가 나와야 돼. 보호가 끝에 와야 돼. 이렇게 와야 되지 않을까? 이름이 아니라 지금 그림을 보고 맞춰야 되는 거야. 그리고 선조도 좀 뒤로 와야겠네요. 설마 이건가? 얘들이 추방해서 아닌데? 여기서 이거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죠? 여긴 또 내린 느낌인데? 아, 내리고 있다, 지금. 그죠? 추방돼서 여기 와서 내려서 들어갔어. 그래서 나오니까 여기였나 봐.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렇지. 탑에서 얘가 나왔어. 그래서 마을까지 온 거지. 근데 그 와중에 이걸 발견해서 이걸 쓰고, 대치해서 다시 집어 넣었다. 요렇게 그림 카드는 스토리가 이어질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요약문인데, 누가 아까 뭘 외쳤다고 그랬거든요? 아까 어디서 외쳤다고 했지? 들었다 그랬는데, 누가 외친 걸 내가 다 들었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얘가 얘기했었나? 여기. 한 아이가 외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대탈출 후 먼저 온 자들, 그후 저주받은 자의 발견, 마지막 비극을 내쫓다. 아까 우리가 맞췄던 그림카드 내용이죠, 이게? 역사 내용인가 봐. 누구는 어디로 가서 무엇을 외쳤다. 왜냐면 무엇이 무엇을 위협할 때마다 다음 시간까지 무엇이 무엇을 무엇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거 열어야겠다. 무엇이 외쳐진 후 무엇이 발동하여 무엇이 무엇이 되었고 누구는 사망했다. 이게 이제 그 마지막 미래의 장면 있죠? 그 부분에 대한 내용 같은데? 기다려봐. 그럼 한번 가봐야겠다. 저 괴물을 뭐라고 일컬을까? 감시자라고 해야 될까? 저 괴물을? 이 자가 누군지 얘가 외친 거야. 나가 브린가드 볼 바주를 외쳤어. 얘는 공동체 일원이야. 너 누구니? 이 모자를 쓴자 누굴까? 어딘가의 대표겠죠? 다 여성 아니야? 다 여성이네. 여성들의 대표가 가서 외친 게 아닐까? 여성들의 대표의 이름은 쿨라스토나. 어디로 갔느냐? 감시자에게로 가서 혹은 탑으로 가서 무엇을 외쳤느냐? 주문을 외쳤죠? 멋이라 멋이라. 왜냐하면 지역 전통에 따라 감시자가, 이 괴물이 감시자 같아요. 이 전통의 역사를 따르면, 감시자가 이 공동체를 위협할 때마다
다음 시간까지 누가 무엇을 무엇으로 무엇하기 때문이다. 자, 역사에 따르면 감시자를 탑으로 추방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탑으로 추방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럼 누가 과연 그거를 추방할까? 그것은 감시자가 아닐까? 설마 얘가 야만인일까? 야만인으로 바꾸고 감시자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걸까? 야만인이 공주를 위협할 때마다? 어쨌든 그렇게 주문이 외쳐진 후에 탑에 숨어있던 누군가에 의해서 황금 우상이 발동이 되었고, 그래서 즉 죽음이, 원래 죽음 증가라고 해도 되나 이게? 아, 수명이, 그래, 수명이 증가해서 죽은 거야. 수명이 감소했다 해야 되나? 그래서 쿨라 스터나가 사망하게 되는 거지. 응, 아니야. 다시 봅시다. 일단 쿨라 스터나가 아닐 수도 있고요. 쿨라 스터나를 일단 다 빼자. 이 인물이 누군지는 아직 자세히 모르니까. 그럼 이름만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이자가 누군지, 왜 죽었는지. 아, 그건가? 아까 이건가? 바이토, 당신의 주문은 내일 만료된다. 일단 바이토로 넣어보죠. 그럼 바이토의 주문이 내일 만료된다고 하니까 바이토, 수툴 바이토, 수툴 바이토. 어? 그럼 여기다! 수툴 바이토는 맞고 지금 야만인이 아닌 것 같은데? 얘를 거주자라 부를까? 오! 수툴 바이토는 원숭이 손섬 공동체에서 임명된 감시자였습니다. 때가 되자 지역 전통에 따라 그는 갑옷을 입고 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황금 우상에 의해 수명이 감소되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폭삭 늙었네. 이런 폭풍 속에서 섬에 접근하기 너무 위험합니다. 짱아말 나자시여. 강행하라. 내겐 시간이 없다. 본부대로. 랑카의 검이 라자 왔네. 요거 봅시다. 이게 뭐야? 수툴은 보호의 의무를 다했고 진정한 감시자로서 생을 마감했다. 이제 누가 그의 자리를 지날지 저기할 차례다. 웅성 웅성. 나는 싫은데? 누가 조장 맡을 거야? 나는 몸이 아파서. 이거 기회야. 내가 왕실의 유일한 핏줄인 내가 감시자의 칭호를 받아야 마땅하다 라고 치사가 나서네요. 가보도록 합시다. 둘이 그럼 좀 싸우겠는데? 레무리아인 흡혈귀의 습격. 그런데 흡혈귀가 나온다. 오, 뭐야? 큰 문이 강제로 열려있다. 아까 여기다 막 사람 놓지 않았어요? 생선튀김 주머니. 맛있겠다. 어떤 액체로 채워진 큰 점토병. 맛있겠다. 꿀병. 맛있겠다. 이거 뭐야? 쥐? 쥐는 숨을 쉬고 있고 깊이 잠들어 있는 것 같아. 잠을 재우는 뭔가가 있나 본데? 그리고 이건 뭐야? 해골에게 왕관이 씌워져 있어요. 인간 해골. 그리고 엎어진 꿀단지와 엎어진 과일 주스통. 이걸 이용해서 뭐 만들었나봐. 어, 그리고 생선도 있어요. 반쯤 먹은 생선. 여기는 그거 다 먹었네. 여긴 그럼 쥐가 들어있었나? 한 명씩 보죠. 어, 아까 걔다. 라부마사. 무슨 일이야? 아침 영상을 하는 중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던데. 두 개의 파츠로 구성된 나무 큐브. 돌칼. 알록달록한 구슬로 만든 목걸이. 나무 큐브의 일부. 어, 아까 걔다. 농업인. 불쌍한 녀석. 거주자는 자신에게 맞서려는 자들을 호의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군. 이제 다른 감시자가 필요해. 거주자가 아까 그 무서운 괴물이었죠? 새로운 감시자를 뽑으려 하고 있고, 우리가. 돌카, 아이들이. 그리고 두 개의 파출 구성된 나무 큐브. 여성회 대표. 난 여기까지 뛰어왔는데, 당신의 문을 강제로 여는 동안 뭔가 나란 걸 보지 못했어. 아직 여기 있을까 아니면 이미 사라진 걸까? 근데 누가 여기 죽어 있어가지고, 그쵸. 찾고 있나봐, 범인을. 탑 거주자가 우리를 벌했어. 그가 복수한 거야. 우리의 새로운 감시자를 해골로 만들고 비행의 힘으로 탈출한 거라고.
그쵸. 우상의 비행의 힘이 있었죠. 새로운 감시자. 보자. 첫째, 불과 몇분 전에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네. 둘째, 걱정된 나머지 주비리와 아내가 문을 간지. 야, 그럼 이게 걔네 티사네, 티사. 그죠? 왕자 죽었네. 내가 문을 강제로 열었어. 셋째, 방은 텅 비어 있었고 감시자의 해골만 놓여 있었지. 그후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네. 위트테리안 치사 사망 사건이 생겨났네요. 얘는 거의 현지인 다 됐는데? 자연지는? 얘는 같이 경쟁하려고 잠깐 생각했었던 주비리 캐라 맞죠? 이건 불가능합니다. 왕자는 마지막 섬을 도착한 후 안에서 문을 잠갔고 자연과 저는 그대로 밤새 경비를 쟀단 말입니다. 너가 죽인 거 아니야? 돌창과 큐브. 다들 삶에 적응했네. 그리고 창밖도 볼수 있나요? 창문은 벽에 있는 단순한 구멍이다. 뭔가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이쪽으로 가면 호수에 물고기들이 살고 있고요. 유나, 내가 뭘 잡았는지 봐. 이 도미 입안에 반짝이는 게 숨겨져 있었어. 은신 안에서. 새 놀이용 돌이야. 잠은 잘 잤어. 제일 좋은 낚시터를 잡으려고 누나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출발했어. 다이아몬드 금반지. 여기 보석이 되게 많았죠, 이 지역에. 죽은 도미와 돌칼. 누나. 오, 이렇게 라면 같은 머리를. 난 괜찮아, 아우야. 티사가 교훈 얻어서 이제 둘다 나를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네. 아, 또 그새 또. 그새 또. 티사는 죽었단다, 친구야. 그리고 올라가야 되나, 그럼? 오. 호수랑 집안 봤으니까 여기 봐야 될까요, 그럼? 여기도 이게 있네, 시간선이. 여기 탑 앞이다. 아, 사람 넣던 건 여기였구나. 유골 단지구나, 이게. 거주자를 쳐다보고 있으면 두렵지 않아. 그가 너를 마주보고 생명을 도둑질하면 어떡하지? 이 고대 감시자들의 뼈가 우리를 지켜줄 것 같아. 약간 반항아의 기질이 있어요. 탑의 거주자는 너무 멀리까지는 행동할 수 없어. 밤새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탑의 거주자가 움직일 때만 조심하면 돼. 그럼 마을로 달려가서 감시자에게 흥거하면 되지. 그러나 그는 죽었다. 아직 소문은 퍼지지 않은 모양인데요. 그리고 탑. 얘 누구냐고. 클라우드 슬리야? 이 주문 보고 와야 되는데 다 초기화 돼버렸어요, 클리어 데이터가. 그러면 다음으로 가볼까요? 뭐야, 얼마 안 지내나 본데? 아직도 낚시하는데? 잠깐, 여기가 들어갈 수 있네요. 오잉? 꿀단지. 그리고 여전히 생선들. 말린 생선들 좀 잡았네. 어? 그 배신자 티사. 그와 쿨라는 지난 투표에서 한턱 손에 다뤄졌어. 이걸 갖다주고 선물 바구니 하나만 더 감시자에게 전달하면 끝이야. 그 파리 같은 놈이 내가 준 선물을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군. 헤헤. 각수호자가 전달할 선물은 주스와 꿀과 생선과 달걀. 근데 주스 꿀은 우리가 저기 쌓여있는 거 봤죠? 그래서 됐나 봐요.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나? 맞아. 처음에는 희한하게도 아이들이 갖고 노는 돌을 모두 가져오라더니 이제는 내게 과일 주스를 요구하고 있어. 비위 맞추기 어려운 감시자라니까. 어차피 집안 들어갈 거니까. 엥, 살아있는데? 이거야말로 왕지에 어울리는 삶이지. 이제 달콤한 주스와 함께 즐길 달콤한 꿀도 있어. 오늘 밤 마침내 그대와 만날 수 있어. 나의 금발머리 미녀여. 아, 오히려 과거로 왔나 보다, 지금. 그죠, 그럼. 다이아몬드, 나무 큐브들. 아까 마사가 가지고 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꿀단지도 많이 있고, 주스도 많이 있고, 문은 단단히 잠겨 있고요. 창문은 단순한 구멍이고. 여기가 있네, 잠깐만. 여기, 집 아래. 사힐리야, 드디어 협력하기로 해줘서 기쁘네. 네가 감추고 싶어 하는 건 이해해. 걱정 마. 네가 말한 대로 했으니 인 가문의 명예가 더럽혀질 일 없을 거야. 어? 왜두 개가 딱 맞는 나무 큐브가 서로 나눠가지고 있지? 얘가 사힐리아구나. 좋아요. 그럼 몸고한테 내 오두막으로 가서 달걀을 가져오라고 해주세요. 바구니가 있을 거예요. 오늘 밤만 지나면 다시 이런 일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권력에 취했네, 지금. 그쵸?
어젯밤 쿨라와 함께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탑으로 이어진 계단에서 뛰어내린 걸 봤어. 누군지 못 봤지만 무언가가 당연히 자루를 들고 있었어. 응? 자루에서 뭔가를 가져왔다고? 그녀가 당신을 보내서 보고하게 한 건 현명한 일이었군. 창 두 개를 구하고 다른 동료를 찾아 탑 근처에서 경비를 서게. 거주자나 그와 동배를 맺은 누군가가 마을에 들어올 수도 있으니 철저히 경계해야 해. 얘들은 굴러온 돌이면서 갑자기 권력을 얻었다, 그죠? 감시자의 보초로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런 추가 경비 임무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닐까. 그래도 우리는 이대로 가야만 하겠지. 내일 우리는 탑으로 진군할 것이고 거주자는 더 이상 말을 급주지 못할 것이야. 이 나무 큐브도 우리가 잘 보고 있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뭔가 나이를 뜻하는 걸까? 지위를 뜻하는 걸까? 감히 시도하지 마라, 감시자여. 뼈만 남을 때까지 네 살가죽을 벗겨주마. 에? 이건 누가 자꾸 쓰는 거야? 뭐 어쨌든 여기는 봤고요. 너의 좌우멍을 따르라. 에? 뭐 아이패드야? 너무나 수상한 전자기기가 하나 있고요. 저거를 여기다 쓰면 저 벽에 LED처럼 나오는 그런 건가 봐. 그쵸? 딱 봐도? 이게 아마 저기 순서 같은 거 같은데? 유골함? 거대한 돌문 움직이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탑 앞. 요것들. 이 순서 아니야? 유골 단지들. 탑에는 여전히 바뀌었나? 그대로 같은데. 미래를 처음 봤고 그 다음 과거를 봤으니까 훨씬 더 과거를 보자. 이건 그럼 감시자를 뽑기 전이겠는데. 여전히 그대로 살고 있네요 얘네들. 억지로 하지 말아요 아리따운 사일리아여. 당신의 마음을 따라요. 아무도 당신의 마음과 어긋난 일을 시킬 수는 없어요. 자얀지 근데 여기로 추방되기 전에 누구랑 연애하고 있지 않았어요? 내 기억이 맞다면. 그리고 마을의 모든 여자들이 날 미워하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직 모를 거예요. 쿨라는 매일 나에게 나에 대한 새로운 거짓말을 꾸며내는데 참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를 도와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로 해줄 사람을 찾았어요. 뭔가 이게 관계를 의미하는 걸까? 큐브가 올라가서. 오! 또 회의하는군. 수호자의 좌우명. 남성의 수호자는 약자를 지킨다. 여성의 수호자는 경청하고 계획하고 조직한다. 농업의 수호자는 부지런한 자는 배가 부를 것이다. 아이들의 수호자는 고대 관습을 항상 보존한다. 아, 요쪽 느낌도 가지고 있구나, 아이들의 수호자가. 그래서 아까 루바마사가 이런 얘기를 했었군요. 남성 좀 줄어들었나? 그대로인가? 그래, 이제 끝이 볼 때가 됐어. 저 괴물을 공격해서 터뜨리자고. 전쟁 시작하자. 드디어 마참네. 근데 감시자가 죽어버렸죠. 안 좋은 예감이 들어. 마을 사람들 위험에 빠뜨리면 어떡하지? 아이들까지 말이야. 우리는 고대 관습을 보존해야 해. 이런 입장이고. 이것 때문에 설마 투표를 새로 한 거구나. 끔찍한 생각이야. 폰덕은 결코 답이 될 수 없어. 비들리스가 열정적인 것도 알만하군. 이런 계획은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해. 당신은 나와 약속했고 증표로 큐브 반쪽을 주었지. 봐봐, 이 큐브가 뭔가 증표인가 봐. 그 관계성을 의미하는 건가 봐요. 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세 번의 회의에서 모두 몸고에게 반대표를 던졌다. 그녀를 원해. 이거는 그러면은 사힐리아를 원하는 그 두 사람 중 하나가 보낸 어떤 편지가 아닐까. 그쵸? 얘를 통해서 사힐리아랑 어떻게 해보려고. 여기도 아직 얘랑, 근데 얘랑 맞는 큐브를 가지고 있던데. 정말 할 수 있겠는가 티사. 그렇다면 한번 해보지. 그녀 선거 중인 것 같네요. 저는 고대 레무리아의 비밀 언어에 능통합니다. 거주자라 불리는 존재의 정체는 분명합니다. 고귀한 티사에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올바른 점을 알려주겠습니다. 섬에 온 지 26일째 된 날이다. 의회는 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탑에 있는 것을 묻혔다고 혼자서 될 수는 없다. 이곳에 변화를 주려면 공동체의 지지가 필요하다. 27일째 성공이다. 티사는 거주자를 파괴한다는 생각에 크게 동의했다. 그의 동기는 나만큼 고귀하진 않지만 이런 기회를 잡아야 한다. 우리가 내일 의회를 설득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 그러니까 얘는 티사를 앞세워가지고 이 공동체를 약간 구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네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두려움에 따라 살았다.
나는 여러분의 새로운 감시자로서 탑의 거주자를 상대할 것이며 그것을 추방할 뿐만 아니라 완전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도 가지고 있고 아직도 4개 더 남았다고? 유고람 뭔가 바뀌었나요 순서가? 어? 바뀌었다 얘는 확실히 그렇죠? 여긴 이제 보니까 꿀이랑 쥐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 여기에 뭐가 있다. 붉은 박, 매우슴, 복통을 치유함, 전박이 박, 씨앗은 불면증에 좋고 마취제를 사용할 수 있음. 마취제? 노랑 짧은 박, 과육은 맛이 없지만 씨앗은 음료를 위한 달콤한 향신료 사용할 수 있음. 마을 호수 물고기, 붉은 도미는 무시무시한 육식가, 무엇이든 몇 분 안에 뜯어먹음 맛있음. 녹색 도미는 무해함, 똥맛이나. 그러면 붉은 도미가 해골로 만들었나? 그리고 이게 아까 그 말했던 이건가 보다. 얘가 좋은 거고 얘가 마취제, 얘는 그냥 노란박. 됐네요. 그러면 한번 추리를 시작해볼까요? 어, 이것도 뭐야? 알려진 정보 표시? 아, 뭐야 이게. 아, 야 이거 좋다. 이미 만들었던 거는 여기 보여주네. 근데 이제 이름은 다 만들어졌으니까 이름 채우지 말고 새로운 걸 채워라, 이런 뜻이네요. 어떤 수호자가 어떤 선물을 보내려고 했는지 순서대로 표시하라. 일단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T사 가미니한테 선물하려고 했었죠. 그 내용이네. 그럼 누가 뭘 담당했는지를 말해야겠네. 근데 이게 순서대로가 되나? 일단 여기가 최대 미래죠. 여기 애들이고 두 번째 사람들을 만나야 돼. 사람들 협력했다. 감추고 싶지만 네가 말한 대로 했다. 인 가문. 아, 인 가문의 명예? 그럼 사일리아 인인가? 그렇죠. 그래서 사일리아 인은 달걀을 가져오라고 했어. 오늘 밤까지만 한다고 했으니까 달걀을 바칠 생각인가 봐. 얜 티사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사일리아 인으로 가볼게요. 이 친구는 달걀 선물 그리고 이 친구는 이름을 모르고 근데 이미 탑에서 뭘 가지고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미 선물되어 있었다는 소린가봐요. 자루. 그리고 이 친구는 이걸 갖다주고 선물 바구니 하나만 더 감시자에게 전달하면 끝이래요. 얘 낚시하고 있으니까 얘는 물고기 아닐까? 그쵸. 먹는 거라고 하기도 하고. 아직 안 갖다줬어 얘는. 이 친구는 비룰리스 몸고죠? 비룰리스 몸고는 생선? 생선류가 있나요? 생선. 그럼 넌? 처음에는 돌을 가져오라고 하더니 이제는 과일 주스를 요구하고 있어. 근데 얘는 과일 주스를 요구를 받았지만 과일 주스를 갖다 주진 않았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마지막이 선물하려 했다. 얘는 주스지 않을까? 저 친구의 이름은 크루플루자노. 근데 여기서 문제가 사일리아 이는 수호자가 아니란 말이죠. 요게 좀 살짝 애매해요. 그럼 이제 쿨라스터나랑 라부마타 이 둘이 뭘 선물하라 했을까? 근데 여기 보면은 이미 주스는 선물이 됐대요. 순서는 이건가 봐. 주스, 꿀, 생선, 달걀. 주스, 꿀로 일단 가보자. 그럼 크루플루가 제일 먼저 주스를 줬다고 치고 그 다음이 꿀이라고? 꿀 마지막에 달걀. 근데 달걀은 사실 사일리아인이긴 한데 수호자여야 하니까 사일리아인과 한 패를 먹었던 쿨라스터나를 넣어보고 남은 거에다가 라부마탈 넣어볼게요. 틀렸을 테지만. 오, 근데 거의 다 맞았어. 이름이 바뀌어버리면 그쵸. 예를 들어서 비럴리스 몸고는 생선이 거의 확실하잖아요.
이름이 바뀌어버리면 품목까지 바꿔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도 그렇고 이름보다는 이 품목에서 수정해야 될것 같아요. 주스꿀 생선 달걀인데 달걀이 아직 전달이 안된 걸까? 왜냐면 얘들이 사실 사일이 아니잖아요. 아, 그런가? 그럼 품목 하나만 틀렸나 본데? 그쵸. 개수상 풀나가 달걀이 아닌가 봐. 이거는 저기 가야겠다. 얘가 선물 받은 걸 봐야 돼. 일단 주스 들어왔고요. 꿀 들어왔고요. 나머지가 안 들어온 상태인 거죠? 미래로 가봐. 뭘 먹고 죽었니? 주스랑 꿀, 뭔가의 자루, 그 다음에 생선이거든요? 이 뭔가의 자루에 뭐가 들어왔냐면, 여기서 얘가 사일리아가 시키는 대로 치사를 처리했다는 뉘앙스의 말을 하잖아요. 즉, 오히려 얘가 선물한 건 죽음 이런 거 아니야? 처벌을 선물하거나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는데? 근데 그런 느낌이 없네. 근데, 잠깐만. 이 색깔도 되네? 저 색깔도 된다면, 사힐리아를 선물로? 아! 그니까, 얘가 사힐리아를 선물해주는 길을 터준 거지. 자루에는 사힐리아가 숨어 있었던 거지. 그런 뉘앙스 같네요. 누군가가 무엇을 위한 무엇에 무엇을 넣었다거든요, 이거? 여기는 그러면, 감시자를 위한, 어디 갔냐? 감시자를 위한 선물에. 감시자의 이름을 넣어야겠죠, 여기에는. 티사 가미니를 위한 선물에 뭘 넣었냐면, 여기에는 마취제를 넣었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마취제가 아닌가 봐. 선물이 아니다. 선물이 아니라, 주스랑 거기 뭐 들어있었잖아요. 그쵸? 이거. 까만 십자가, 분홍색 세모. 이 과일이 어디 보관돼 있었지? 어디 구석지에 길이 하나 있었는데? 여긴가? 이 십자가. 이 십자가가 마취제였어. 마취제는 어디 들어있었냐면, 어우, 귀찮게 나네. 꿀이 들어있었어요. 즉, 꿀에다가 마취제를 넣었어. 그렇지. 그리고 살인이 있기 몇 시간 전 빚을 졌다고 했으니까 아마 사힐리아가 빚을 진게 아닐까? 왜냐면 도와줬잖아요. 사힐리아인이 쿨라스터나에게 빚을 졌다. 쿨라스터나가 살인 있기 몇 시간 전에 넣어줬으니까. 그럼 몇주 전에는 누가 누구한테 빚을 졌을까? A2G 맞추고. 나가, 나가. 이게 몇 시간 전일려나? 이게 몇주 전일려나? 빚을 졌나? 딱히 관계가 되는 내용이 없나? 이제 나무 큐브를 봐야 되는 건가? 얘는 관습을 보존해야 해. 일상으로 돌아가야 해. 이 둘이가 이제 반대를 했고. 약속을 했대. 증표로 큐브 반쪽을 주었지. 그니까 얘가 빚을 졌네. 그쵸. 얘가 몸고에게 반대표를 던지는 빚을 졌네. 그녀를 원한다고 했으니까 높은 확률로 자얀 지겠는데? 근데 자얀 지가 투표권이 있어? 쿨라가 빚을 친 거야. 그녀를 원해. 반대표를 던졌다. 몸고에게 반대한 자는 라부마탄? 맞을까? 아니래요. 심지어 완전히 틀린 거야. 왜냐면 라부마타만 틀렸다면, 그러니까 오히려 이 밑이 틀렸나 봐요. 왜냐면 쿨라스터나가 빚을 친거 맞는 거 같거든요, 지금. 저 편지 내용을 봤을 때. 그럼 자얀지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녀를 원하는 건 자얀지고 혹은 티사 가민이니까. 몇 시간 전 다시 가보죠, 그럼. 여기서 티사가 쿨라와 한 표라 그랬잖아요. 한 통속이라고. 그럼 이게 자얀지가 아니라 티사 감민인가 보다. 그래서 쿨라가 티사를 도와준 거지.
요구사항이 있는 사람이 빚을 졌다? 어? 근데 빚도 졌는데 요구사항까지 한다고요? 아, 빚을 졌기 때문에 요구를 했다가 아니라 요구를 함으로써 빚을 지게 되었다.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건가? 내가 맥락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어? 그러면은 그 대화를 확실히 생각해봐야겠네. 선후관계를. 그럼 이건가? 요구를 했던 사일리아인이 쿨라에게 빚을 지는 셈이 되는 건가? 아 맞네. 지금 우리가 추리로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단 비들리스 몸고도 있어요. 왜냐면 달걀을 갖다달라 했으니. 근데 이거 아니죠. 쿨라 비들리스 아니야. 아니면 문을 열어줬던 경비병들 자얀지나 즈비리케라 또 아니에요. 그렇다면 쿨루플루 자노나 라부마타나 티나 가미니인데, 티사 가미니는 아닐 거 아니에요? 왜냐면 티사 가미니를 죽이기 위해서 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라부마타랑 쿨루플루 자노인데 이 둘의 행적이 지금 그쵸? 미묘하단 말이죠. 어, 맥락이 이상한데. 일단 있는 사람을 해볼게요. 쿠루플루 자노. 에? 이거 라보마타면 이상한데. 왜 라보마타에게 빚을 줬어? 그런 내용은 지금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다른 걸 풀어봐야지 이게 나오려나 내용이. 이 친구가 어젯밤 탑에서 누군가가 자루를 들고 내려왔다라고 증언했단 말이죠. 왜 라보마타에게 빚을 줬느냐, 이거를 여기서 찾는 게 아닌가? 내가 그걸 여기서 찾으려고 하니까 막히는 건가? 이건 아예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이려나? 그러면은 살인 직전 날 밤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둬보도록 합시다. 굳이 라보마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이날과 이날 사이에 뭔가 변했겠죠? 그리고 이날과 이날 사이에도 변할 수 있었겠죠? 하나하나 봅시다. 일단 여기는, 이거는 그림을 비교하려면 일단 사진을 찍어서 한번 다음 것과 비교해 볼게요. 둘째 날 밤에는, 어, 이거 비교해 보자. 어, 잠깐. 네모에 꿀이 담겼다. 왜 꿀이 담기지? 이거는 시체 넣는 항아리 아니었어요? 살인 전날에 갑자기 꿀이 담겨 있네요. 그래서 이 꿀을 어쨌느냐. 여기는 그대로네요. 그쵸? 변화 없이 그대로고. 갑자기 꿀을 넣었다고? 직전날 밤에 누군가의 그 시체 항아리에다가? 시체 항아리라는 걸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아... 설마 아까 그 여자아이의 얘기랑 조합을 해보면, 자루를 가지고 왔다 그랬잖아요? 누군가가 그 바구니에 담겨있던 뼈를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생겨난 건 뼈니까. 바구니에 있는 뼈. 어떤 바구니? 선물 바구니? 근데 선물 바구니가 아니야 저거. 뭐라고 해야 되지 저거를? 고대의 바구니? 너무 이상한데? 바구니가 틀렸나? 고대 선물? 어? 감시자. 근데 전 감시자 선물이 아니잖아. 바구니가 아니라 사람의 뼈를 말하나? 그 전 감시자, 죽은 감시자, 고대 감시자? 아, 저기가 대대로 감시자들의 뼈를 묻어놓는 곳이었구나. 그냥 사람이 죽으면 저기다 묻어놓는 게 아니라 감시자의 무덤이었구나. 그러면 결국엔 티사 가면이도 죽은 것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지금 누워있는 건 고대 감시자의 뼈일 수 있는 거잖아. 누구는 무엇을 어떻게 할 목적으로 무엇을 이용해 누구의 집으로 이동했고 무엇으로 인해 어떻게 된 누구를 살해했다. 살해하긴 했네. 저거다. 왠지 사일리아인이 티나 가미니를 살해한 뉘앙스의 지금 스토리긴 한데, 결국에는 우상을 이용한 살해일 거란 말이죠. 저 수상한 살해 방법은. 게다가 비행으로 탈출까지 했으니까. 즉 우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살해를 한 거야. 저게 뭐냐, 이미 꿀에 담겨있는 마취로 인해서 티사 가미니가 취해 있을 때 그를 살해했다는 맥락이 되어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도 감시자의 집이 될것 같아요.
뭘 이용해? 아, 근데 바구니를 이용해가 맞는지 모르겠다. 뭘할 목적으로? 처벌의 목적이겠지. 근데 여기 왜 두자지? 그럼 그 살인자는 창문으로 귀환했다 아니야? 창문으로. 아, 근데 창문으로는 뭔가 창문에 들어왔다는 소리 같은데? 탑으로 귀환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죽은 티사 가빈인 줄 알았지만 원래 그 이전에 저기 감시자는 없는데요? 근데 여기서 고대 감시자의 해고를 발견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티사 가빈이 해고를 발견했고? 탑 거주자에 대한 크나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결국 그럼 탑 거주자가 그린 큰 그림인 거네? 그럼 여기도 탑 거주자? 누구를 처벌하려 그랬을까? 여기도 고대 감시자? 아, 근데 고대 감시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 감시자면 감시자여도 고대 감시자는 아니야. 근데 사실, 사일리아인은 티사 가미니를 살해하기까진 안한것 같아요. 왜냐면 마지막에 동생한테 얘기하면서 티사도 정신을 차리겠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티사 가미니를 죽이려고까지 한건 아닌 것 같아. 티사가 교훈 얻어서 이제 둘다날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얀이랑 티사 둘다 그만 나를 괴롭혔으면 좋겠다 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머지 한 명이 쿨라일 수도 있고, 괴롭혔다고 했으니까. 즉 얘는 굳이 티사를 죽이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짝이는 게 숨겨져 있대. 다이아몬드가 박힌 금반지? 진짜 시체는 호수에 버렸나? 인간 해골일 뿐이잖아, 이거. 얘들 다 읽어봐. 선물이 마지막으로 도착한 후에 문을 잠갔다. 첫째, 불과 몇분 전에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네. 둘째, 문을 강제 열었어. 셋째, 방은 텅 비어 있었고 감시자의 해고만 놓여 있었지. 탑 거주자가 우리를 벌했어. 그러니까 탑 거주자의 두려움을 산건 맞아. 그리고 날아가는 거못 봤다라고 증언했고, 불쌍한 녀석, 거주자는 호의적으로 보지 않는 것 같군이라고 하고. 무슨 일이야? 아침 명상을 하는 중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던데? 아침 명상? 어디서 뭐 하고 계셨어요, 당신? 구슬로 만든 목걸이, 나무 큐브, 돌칼. 잠깐. 이 나무 큐브. 얘건데? 원래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 아닌데, 이거 지금 처벌할 목적이 아닌가 본데? 근데, 아, 왜 굳이 그러면은 라보마타는 뼈를 훔쳐서 옮겨놔서 저기다가? 티사 가미니가 라보마타한테 빚을 졌다는 게 나와버렸으면 오히려 이해를 하겠어. 티사 가미니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야, 근데, 모르겠는데. 아! 그럼 아예 다른 맥락인 거야. 다른 흑막이 있어, 아예. 갑자기 사라진 라보마타. 라부마타는 이 공동체의 관습과 역사를 보존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티사 가미니가 그거를 깨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라부마타를 넣어보자. 라부마타가 적대 세력 될수 있죠? 라부마타는 무엇을, 처벌이 아니야. 그냥 처벌이 아니고, 보존. 보존할 목적으로. 뭐를? 역사와 전통을, 관습을, 고대 관습을, 보존할 목적으로 바구니를 이용해 집으로 이동했다라는 맥락이 아닌가 봐. 이것도 우상을 이용해 날아갔나? 아니면 저건가? 바구니는 너무 도구적인 명칭이고, 바구니가 뜻하는 바, 선물이지 않을까? 아, 이것도 아니야? 아, 아니면 오히려 입구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 창문을 통해서 들어갔다는 의미로서 창문을 이용해. 아니고요. 잠깐, 다른 거다 맞는 거야, 그럼? 그럼 오히려 이쪽은 맞았던 것 같고, 애매한 거는 꿀로 마취된 티사 가민이 아니면 탑으로 귀환인데, 이 맥락에서 보자면, 사일리아인이 라부마타한테 빚을 졌잖아요? 이 둘의 관계를 봤을 때, 아, 이게 틀렸네. 이게 틀렸어요, 지금.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든 엮어보려면,
사일리아인이 바구니로 들어가서 안에 대기하고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라보마타에게 문을 열어준다? 아니면 사일리아인이 들어있던 바구니로 숨은 건가? 라보마타는 계속 안 보였잖아요. 첫날부터 계속 안 보이다가 마지막에 살인사건 일어난 날 갑자기 보였잖아요. 아, 야, 어려운데요? 바구니 안에서 은신했다. 괜찮은 설이었는데.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죽은 티사 가민의 해골을 발견했고, 이것도 아닌게 티사 가민의 해골이 아니라 지금 고대 감시자의 해골이잖아요. 티사 가민이가, 어 뭐야, 노랑도 있네. 이거는 그럼 수툴바이토 고대 감시자의 해골이죠. 어, 그렇다면 이게 바뀐다면 위에 거 다시 해볼 만도 해. 다시 바구니로 가보자. 바구니 안에서 은신. 허, 맞아, 바구니 이용한 거지. 들어올 때조차. 라보마타는 사일리아에게 자신이 왕자의 방에 바구니 숨어있다가 밤이 되면 나와서 그녀를 내버려두도록 왕자를 설득하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라보는 마취된 왕자를 죽이고 시체를 호수에 던져 물꼬보로 만들었습니다. 역시. 그래서 반지가 거기 남아있었나봐요. 그런 다음 훔친 해골을 왕자의 침대에 놓고 다시 바구니에 숨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자 놀란 마을 사람들이 현장에 도착했고 그녀는 밖으로 나오고도 합류했습니다. 약간 근데 이 사건은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꽤 있다. 일단 라보마타의 행적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너무 단서가 라보마타는 1도 없었어. 라보마타가 이것의 모든 것의 흑막이라는 단서가 하나라도 있었더라면 좀 더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이 좀 어려웠고요. 두 번째, 사일리아는 뭘 한 거야? 물론 약간의 속임수를 위해서 사일리아라는 캐릭터를 그렇게 디자인했겠지만 그저 라보마타의 행적을 눈을 감아준 것 뿐인가? 그러니까 사일리아가 약속했던 자는 사실 쿨라도 아니고 라보마타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가장 수상한 게 그 아이패드 쪽 걔네들 어디 갔냐? 이건 대체 뭐야? 이 좌우명을 따르라는 소리는 그 고대의 관습을 보존하라는 소리 같은데 이건 대체 뭐야? 요것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또 미스터리가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어쩌지 해결했고요. 라보마타 너무 좀 모르겠다. 왜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어. 아, 네 행동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렸다. 주베리 일감이지만 널 격리해야 해. 세상에, 이것은. 가보도록 합시다. 비우호적으로 떠난 두 탐험가. 어, 동굴인데? 아, 여기다 격리했나봐요. 파손된 돌 기둥. 그리고 나가는 길, 위로 가는 길. 오, 뭐야. 어? 클라우드 슬리랑 오베론이다. 파괴된 돌 다리. 게일러, 자네는 명예라는 걸 모르는 건가? 우리가 자네의 목숨을 구해줬는데 그 보답 이거라고. 그 도둑질한 재물들이 자네를 파멸로 이끌기를. 아, 지금 우상 딱 훔치는 그 시점인가 보다. 얘네들은 거의 이 부족 됐는데? 어, 안 돼! 놈을 막아! 너희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해버린 걸 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난 놈들을 상대할 수 있었어.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로서 우리 삶의 방식을 계속 유지하게 할 수 있었다고. 결국에는 얘는 처벌 당하는 건가? 물러서. 또 우리를 공격할지도 몰라. 그냥 놈들 떠나게 둬. 제일 중요한 건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야. 라부는 나중에 처리하자. 그나마 얘가 가장 공동체를 생각하는 느낌인데. 감히 우리 사람에게 손을 대다니. 널 찾아서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도둑질한 것들은 되찾을 것이다. 이 결정으로 인해 엄청난 대가를 치게 될지 모르겠군. 그자에게 준 것은 내가 여태껏 본 것 중 가장 위험한 장치야. 외국산 들고 있네요. 주비리, 네가 아니었다면 저자가 날 죽였을 거야. 너에게 영원한 빚을 지게 됐네. 아, 다리가 부러지면서 이게 우상으로 부러뜨렸나봐, 그죠? 하, 동작하는군. 놀라워. 내 파멸적인 힘을 더 맛보고 싶지 않다면 우리를 쫓지 마라. 알버트, 어서 떠나세. 그만 와보소. 수술 도구들, 의사였죠? 장전된 권총. 황금 우상은 이게 파괴의 주문인가봐요. 1742년 1월 5일 양 당사자는 원숭이 손손 원정에 대한 이하의 조건 동의한다. 어, 이거 1편에 나왔던 내용이잖아. 알버트 클라우드 슬리는 귀중품의 3분의 2의 권리를 소유한다.
오베론겔라는 지도를 제공했으며 3분의 1과 황금 우상만 권리를 소유한다. 오베론겔러 알버트 클라우드 슬리. 근데 얘가 배신하죠? 오베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자네에게 마음을 잃는 것 말고도 다른 힘이 있었단 말인가? 라면서 3분의 2니까 금화 두 자루 챙겼고요. 얘 담배 하나 들고 다녔죠? 파이프도 있고 똑같은 계약서를 들고 있고요. 동굴 밖으로 가볼까? 그러면 다리 쪽. 아, 탑! 뭐야? 사람이 아니고 기계 같은 거였네요? 나가나 브린가드 볼바주르, 테가나 브린가드 볼바주르, 나가나 테가나, 나가나 테가나. 어? 비프롬 비프롬 비프롬. 나가나가 하나 덜 입력됐어. 뭔가 이 주문대로 해야지 이게 작동하는 장치였나봐. 음성인식 장치였나봐. 이런 기술이? 그리고 아까 격리된 곳이 이곳이구나. 근데 탈출했네요. 누가 구해줬네요. 그쵸? 이런 곳에 격리가 돼있었구나. 시간을 돌려볼까요? 에잇. 아, 과거로. 뭐야, 과거에는 아 그대로 있네. 황금 우상이 그대로 그 장치였네. 그쵸? 음성인식 장치였고. 어, 아직 격리되어 있네요. 이 단어들을 정확한 순서대로 크고 또박또박하게 말하세요. 이 단어들은 고대 레무리아어로 뜨는 특별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들로 그 존재를 통제할 수 있어요. 그 존재가 스스로를 파괴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죠. 오, 우리 마을은 이 어둠의 존재를, 어둠의 존재의 인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연구를 했나봐. 어떻게 하나 했지? 섬에 온 지 37일째 되는 날이다. 누가 티사를 죽였을까? 움직이지 않는 자동인형이 그랬을 리가 없다. 누군가가 빨리 날 여기서 내보내줬으면 좋겠다. 이 감방은 매우 지루하지만 그래도 자얀이 정기적으로 날 찾아온다. 아, 자얀이. 그리고 49일째 된 날이다. 그 오베론 겔러가 이 섬에 도착했다고 자얀이 알려주었다. 여기가 젊은의 샘 신화와 관련있다는 장소라는 걸 어떻게 알고 온 걸까? 그 자는 도덕이란 게 없는 남자다. 그가 황금우산 손에 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일지 두렵다. 이미 위험을 알고 있었네. 고맙네 주베리, 이 주문들을 기록해 놓았어. 오래된 언어라 정말 낯설군. 의회에서 자네의 감옥 출소에 동의해주길 바라. 초기화 코드 비프롬 비프롬 비프롬. 아, 이걸로 한번 초기화를 했구나. 명령이 인식되면 머리를 기울일 것입니다. 파괴 명령은 테리 트레즈노 테리 리프. 좋아. 얘랑 계속 연락하고 있었네. 그리고 여긴 어디야? 아! 그 방이다. 아이패드 고대 레무리아로. 아, 비 비브 볼 볼리 캣트 이브 바주르. 아, 이게 숫자가 많네. 큰 수를 표현하려면 바주르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비브 바주르는 24입니다. 무조건 바주르를 곱하는 것으로 큰 수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구나. 필수 동사는 나가나 빼앗다, 테가나 주다, 프롬은 중지, 테리는 파괴, 트레즈노는 뭐라고? 도구? 리프는 자체, 호라는 열, 가드는 수명, 브리는 물질, 아폴은 정신. 파괴된 제노폴리스 도시에서 파괴되지 않은 범용 전통 자체를 발견했다. 하지만 장치에 손이 닿지 않는다. 원격으로 작동할 수는 있다. 고대의 자동인형은 날카로운 청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의 조상들은 매우 교활했고 많은 제한을 걸어놓았다. 자동인형은 음성 명령을 말하는 자에게만 장치를 겨눈다. 15세 미만의 대상이 지정한 명령에는 응답하지 않는다. 이 책을 주비리가 발견했나 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주문을 완성했나 보다. 그리고 문은 닫혀있고요. 이것도 읽어야 되나? 이따가 한번 보죠. 안쪽에 그리고 뭔가 문이 3개 또 달려있어요. 왜 이렇게 많아 사람이. 참견하지 말지어다. 새의 감시자만이 나를 막아낼 수 있으리니. 밧줄을 얻느라 보석 한 개를 드렸지만 이 정도면 괜찮은 거래지. 밧줄 하나, 돌칼과 두 개의 파츠 큐브. 얘가 그래서 이 밧줄을 구해주는구나. 자네는 강력한 마법사로군. 자네라면 탑 거주자에 대항할 수 있겠지. 우리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네. 그놈이 우리의 마지막 감시자의 살점을 발견했지 뭔가. 가는 길은 우리가 알려주겠네. 얘들은 최초까지 믿고 있네요. 그죠? 히도업을 가치는 있을 것 같아. 저 남자는 기묘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군. 저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하지 쿨라? 저들 믿어도 될까? 믿고 쭉 쿨라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목소리랑 말도 이상해요. 보통 사람처럼 말해봐요.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 좋은 질문 도와드릴까요? 나쁜 질문 이거 어떻게 작동하나요? 지나친 호기심 위험합니다. 나쁜 질문 몇 살이세요? 마을 사람은 서로 다른 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수명이 짧을 수도 길 수도 있습니다. 어른에게 나이를 묻는 것은 무리한 행동입니다. 뭔가 미묘한데? 이걸 왜 가지고 있지? 외국인 아저씨, 그 가루는 뭐예요? 좀 먹어도 돼요? 아저씨도 전에 새로운 사람들처럼 마을 사람들과 같이 살 거예요. 그 세 사람. 몇 살인지 묻는 건 실례거든요? 또 그가 마음에 흐리고 있군. 배 안에서 나한테 똑같이 했었지. 정말 소름 끼친 일이었어.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들다보는 힘은 없어져야 해. 점토공, 화약이 든 용기, 작은 루비, 파이프와 단검과 담배와 밧줄 하나, 그리고 똑같은 계약서를 들고 있고요. 얘한테서 밧줄 샀나보다. 그쵸? 이 루비를 주고 밧줄을 샀나봐. 이건 기적이야. 어떻게 한 거죠? 크레용과 꽃그림을 그렸구나. 이걸 맞췄나봐. 보시오, 이것이 당신이 그린 것이오. 마음을 잃는 것은 네가 가진 많은 마법의 힘 중 하나일 뿐이지 그 탑 거주자는 나와 내 동료를 이길 수 없을 것이오. 시술 도구들과 크레용과 똑같은 꽃 카드, 빈 카드 한 벌, 권총과 계약서. 다 단서는 찾은 것 같아요. 다시 과거부터 볼까요? 이것도 뭐야? 맨 아래가 제일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탑에 있는 저 장치, 음성만 인식할 수 있었어. 그런 뉘앙스로 가면 될 것 같은데? 부여할 수 있었다? 살해, 파괴할 수 있었다? 획득할 수 있었다? 강탈, 겨냥, 도둑질 발견? 겨냥할 수 있었다도 맞긴 한데 겨냥으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도구? 고대의 도구란 느낌으로 우상 도구라고도 할 수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음성 명령만 이라고 했으니까 음성 명령의 발언자만 겨냥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가나 부린 카드가 뭐냐면 정확한 그 용어를 봐야겠어. 빼앗다, 물질 수명, 대상의 수명을 빼앗는 거야. 도둑질, 대상의 물질의 수명? 이렇게 되나? 아, 강탈이다, 강탈. 그리고 태가나 부린가드는 그 반대, 부여하는 거야. 물질의 수명을. 태가나 트레즈노는 도구야. 도구를 부여하는 건데? 야, 우상 도구가 틀린 것 같은데? 탑에 있는 황금 우상은? 맞네. 그 장치 자체라기보다는 그냥 우상으로 퉁쳐서 표현했나봐요. 자, 아래는 만들었고 이제 위에 세 개 남았는데 왼쪽은 완전 태초의 전설 신화 이런 얘기 같아요. 무엇은 무엇을 무엇했다. 이것은 무엇으로만 생각할 수 있었으며 무엇 무엇의 무엇에게만 어떻게 되었다. 그리하여 누구누구는 누구의 무엇을 창조했대요. 수세계 동안 무엇은 어떻게 무엇 무엇을 사용했다고 해요. 이거는 주문을 넣는 것 같아요. 따옴표가 있으니까. 그리하여 누구누구들은 그들의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황금 우상과 그 기계를 어떻게 다루어 왔느냐 그때까지 이야기 같은데 약간 어렴풋이 감이 오는데. 아, 이거는 그러면 수세계 동안이니까 그쵸.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되겠다. 이 타워의 내용 이거 말고 부서진 타워 가면 명령이 있잖아요. 나가나 브링가드 볼 바주르. 생명을 강탈하고 그리고 생명을 부여하고 이런 느낌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볼 바주르가 뭐지? 숫자인데 저거? 돌아가봐. 볼 바주르니까 3 곱하기 12예요. 36을 빼앗았다가 줬다가 하고 있었어. 즉 36년을. 그러면은 재물을 사용해서 36년을 빼앗고
그 36년을 누군가에게 줌으로써 반복적으로 생명을 유지해왔던 건가? 탑 거주자가? 그러니까 이 중에 탑 거주자가 있는 걸 수도 있어. 어쩌면. 그럼 탑 거주자는? 아니다. 탑 거주자가 본명일 수도 있겠다. 탑 거주자의 무엇을 창조했을 수도 있겠다. 신화를 창조했나? 그쵸. 이런 얘기를 만들어낸 거야. 수세기 동안 마을 사람들은 뭘 사용했냐면, 이따 강탈을 넣어야 되냐, 부여를 넣어야 되냐. 아무래도 부여가 좀더 맞겠죠? 이러한 명령을 사용했다. 그리하여 누구는 그들의 수명을 도둑질할 수 있었다. 즉, 오래전에 누군가가 황금우상을 발견한 거지, 태초에. 그쵸? 황금우상을 발견한 거야. 운 좋게. 이것은 음성 명령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으며, 음성 명령의 발언자에게만 겨냥되었다가 맞는 것 같은데, 여기도. 그니까, 저 중에 500살이 있는 거야. 후식맨 5배의 나이가 있는 거라고. 어쨌든, 음성 명령의 발언자에게만 겨냥되었다라는 맥락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애초에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걸 발견한 건가? 그쵸. 제노폴리스의 기계를 발견한 건가? 우상만 딱 발견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조차도 음성 명령으로만 조종할 수 있었던 거지. 그쵸? 그럼 위에도 음성 명령일 수 있겠는데? 이건 음성 명령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으며, 그 명령의 발언자에게만 겨냥이 됐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누군지만 찾아내면 돼. 제 생각에는 라브마타. 왜냐면 얘가 가장 보수적이었잖아요. 왜 보수적이었겠어? 본인이 이렇게 해먹고 살고 있는 이곳을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이었겠지. 라부마타. 근데 이것도 약간 미심쩍긴 하지만. 뭐 하나, 단어 하나 틀렸나봐, 나. 그래서 탑 거주자의 신화를 창조해가지고 수세기 동안 마을 사람들은 부여 물질 수명의 명령을 사용했대. 아! 강탈을 사용했댔다. 그래야 본인들의 수명이 강탈당하잖아요? 그럼 그걸 자기가 부여를 해서 받았겠지. 그렇네. 역시 라보마타였네. 이제 그 다음. 배가 도착한 다음이네요. 이동해보자. 감옥 안에 있었던 때고. 지금 이 상황 같죠? 배가 도착한 후에 누군가가 탑으로 이동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했고 보상으로 뭘 받았다고? 하지만 그 전에 누구가 무엇을 사용했고 무엇을 했대. 이 부분이 라브마타가 기계를 파괴한 느낌이지 않을까? 아까 파괴의 주문 받았잖아요. 파괴 도구를 사용했고 의 명령을 사용했고 그래서 황금 우상을 획득했다. 근데 이걸 빼앗긴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도 라보마타. 그리고 누구는 누구를 풀어줬대요. 이거 먼저 하자. 이거는 주빌의 케라를 풀어준 것 같죠? 자얀지가 밧줄 샀잖아요. 아까 루비로. 그거를 감옥에서 풀어줬고. 축하 중인 누구를 따라갔다? 누가 뭘 축하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냥 노란색이에요. 방문객들을 따라갔다? 마을 사람들 따라갔다? 근데 대체 뭘 축하하고 있었을까? 아, 우상의 파괴를 축하했나? 이것에서 벗어남을? 그럼 마을 사람들이겠다. 그죠? 이렇게 했고. 그러면 이거는 외국인 방문객들인 오베론 켈러와 알버트 클라우더스를 말하는 것 같죠? 뭘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 보상으로 재물을 받았고. 누구를 뭘 했을까? 탑 거주자에게 인사 같은 걸 했나? 경고했나? 그들에게 호언장담을 했나? 파괴했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었나? 파괴했고로 가볼게요. 이런 맥락이야. 그럼 파괴 도구가 아니라 파괴 물질인가? 부여 물질? 부여 도구? 이쪽인가? 부여 도구구나. 황금 우상을 나에게 부여하라. 이런 의미로 주문을 외운 거구나. 그리고 저거 파괴해준 거는 진짜로
알버트랑 오베론이 해준 거고, 자, 이제 마지막.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됐느냐. 터널 안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터널로 갑시다. 여기죠? 여기 상황이 좀 애매해. 지금 얘들은 훔쳐서 도망가려면서 다리를 부순 것 같고요. 얘는 죽을 뻔했고요. 얘는 두려워하고 있고, 얘는 화를 내고 있고, 얘는 체념하고 있고, 이 친구는 억울한데 잡혔는데 갔어요. 그리고 얘는 경고만 하고 있네요. 아주 마을 사람 다 됐어. 누구는 무엇에 무엇을 사용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누구는 누구를 무장해제를 했고, 그래서 누구는 무엇을 빼앗았다. 빼앗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오베론 갤러가 두 번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누구를 무장해제 했냐면 라보마타를 무장해제를 딱 해가지고 황금 우상을 빼앗은 거지. 근데 그때 갑자기 무엇으로 잡았다? 인질로 잡았다. 현재 인질은 라보마타죠. 그래서 그 라보마타랑 교환했어, 황금 우상을. 그리고 오베론 갤러가 다리를 폭파하고, 돌다리를 폭파하고 떠났죠. 파괴하고. 그러면 황금 우상과 라보마타를 교환할 사람, 그건 지금 라보마타를 데리고 있는 자얀지. 자얀지에게는 라보마타가 필요했겠지, 벌할 사람이. 이것도 오베론 갤러가 잡았겠네. 오히려 황금 우상을 자얀지가 빼앗았고, 그죠? 거래를 하려면. 그럼 누가 라보마타를 무장해제했을까? 무장해제를 시킬 수 있었던 사람은? 일단 자얀지로 넣어볼게요. 그럼 이제 맨 위. 누구는 뭐에 뭘 사용해서 뭘 하려 했대요, 터널 안에서. 그럼 애초에 황금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뭘 하려고 했었겠죠? 황금 우상을 사용해서, 아! 이게 밑에 얘긴가? 여기도 파손돼 있잖아요. 여기 뭐 여기 잡혀 있었네. 애초에 인질로 잡혀 있었네. 오베론 갤러랑 없애려고 그랬겠지. 그건 바로 외국인 방문객들을, 그쵸? 살해하려고? 살해까지 가나? 결국엔? 그럼 여기도 결국엔 라보마타겠네요. 아, 돌기둥에 돌기둥도 파여 있었으니까 돌기둥을 넘어뜨리려고 그랬었던 게 아닐까? 아니야, 어딘가 크게 달라졌어. 아니면 애초에 진짜 인질이 라보마타가 아닌가? 지금 보면 잡혀있는 건 이 친구잖아요. 저자가 날 죽였을 거야, 주비리한테 구함을 받은 거니까 여기 이 밧줄에 속지 말고, 그쵸? 저쪽으로 가볼까? 쿨라스터나가 인질이었어, 어쩌면. 그러면 우상과 교환했던 사람도 주비리 캐라가 될 수 있으려나? 야, 이렇게 되네. 아, 그러면 여기도 달라지겠다. 자얀지는 황금 우상을 넘겨줬고도 반대로 주비리 캐라가 황금 우상 넘겨줬고. 그렇지! 모든 게 맞았던 거야. 사건 해결 완료. 라보마타는 주비리로부터 초기화 코드를 알아낸 후 재빨리 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고대 레무리아의 자동인화에게 자폭명령을 내린 대신 황금 우상을 그녀에게 주로 명령했습니다 라고 했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알고 나서, 그쵸? 일사천리로 인질극이 벌어지면서 결국 황금 우상은 오베론 갤러와 알버트 클라우드 슬리가 훔쳐서 달아나게 되었다. 레무리아인데. 주비리, 이제 네가 의회에서 마타를 대신해 마을에 지식을 공유해 주기를 바란다. 오호, 그는 너무 강력해지고 있어. 너무 늦기 전에 막아야 하나. 잠깐, 그는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잖아. 이미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야. 선택 여지가 없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해. 그래서 마냥 제모를 탐해서 배신한 게 아니라
두려움도 있었다, 배신에는. 레무리아인 흡혈귀를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근데 보통 마지막에 하나 더 있지 않았나? 원래 그때 쿠키처럼 하나 더 있었는데. 아, 이렇게 끝나게 되나 보네요. 그동안 황금 우상 사건 정말 재미있게 플레이했는데 이게 마지막 DLC라니 너무 아쉽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황금 우상 사건 파이널 DLC 레무리아인 흡혈귀였습니다. 감사합니다.